크리스마스 대신 코로나 마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올해는 연말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크리스마스 장식품 등 홈파티 제품과 케이크나 홈술 등의 판매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바뀐 유통과 분위기, 김상진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 도심인 서면 길거리, 한낮인데도 인적이 많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연말에 들뜬 분위기가 사라졌습니다. 모일 수 있는 시설들이 닫거나 제한 영업에 들어간 때문입니다. 거리에서 간혹 들리는 캐롤 소리 정도 외에는 좀처럼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 거리 풍경입니다. 대신 올해는 집안에서 이 가족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가 자리 잡는 모양새입니다. 한 대형마트의 이달 크리스마스 장식용품 판매는 지난해보다 25% 이상이 올랐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트리 매출은 지난해보다 40%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시즌은 크리스마스 홈데코 매출이 가장 잘 나오는 시즌인데 올해는 유독 댁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시는 고객분들께서 늘면서 크리스마스 홈데코 매출도 예년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송년회가 줄어들며 대신 홈술과 안주류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달 15일까지의 매출을 보면 양주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150%, 와인이 50%, 소주 맥주 25% 정도씩 판매가 늘었습니다. 연말 대목이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호텔가에서 떠들썩한 마케팅은 찾기 어렵습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 판매가 예년보다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특징입니다. 집에서 가족 단위로 홈파티를 즐기시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호텔 델리의 크리스마스 케이크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40% 이상 증가된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연말 유통가의 풍경도 바꿔놓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